안녕하세요. 느티나무 쉼터 인스타그램 강사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타그램이란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인스타그램 앱을 내 휴대폰에 직접 설치해서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찍어서 공유한다는 기능에 집중한 간단한 사용 환경, 글보다는 이미지, 사진 위주의 소통 방식이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인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앱을 직접 휴대폰에 설치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플레이스토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검색 상자를 눌러서 여기다 인스타그램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목록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인스타그램이 뜨는데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이 보이고요. 초록색으로 설치라고 된 단추가 보이죠? 네,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열기 단추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열기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미 계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쪽에 로그인 단추를 누르셔도 되고요. 우리는 새 계정을 만들 거니까 파란색 새 계정 만들기 단추를 누릅니다. 네,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곳에다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인증코드 입력 단계인데요. 자, 인증코드가 문자 메시지로 오고 이렇게 다 바로 넘어가게 되죠. 네, 자, 바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온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입력란에 여러분들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네, 비밀번호. 자, 6자리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연락처 동기화하기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락처는 일단 동기화하지 않고 아래쪽에 계속하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자, 생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단추 누르시고요. 약관은 필수니까 모두 동의 누르고 다음 누르십니다. 자, 이렇게 계정 이름이 임의로 만들어져서 가입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가입하기 파란색 단추를 누릅니다. 자, 등록 중 이렇게 나오고 지금 등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팔로우 할 페이스북 친구 찾기. 네, 페이스북에 연결하지 않고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기 누르시고요. 네, 사람 추천 역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키 눌러주시고요. 자, 인스타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계정이 만들어진 거죠.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화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처음 이렇게 실행한 상태가 홈 상태입니다. 화면 아래쪽 하단 왼쪽에 보시면 집 모양으로 생긴 단추가 있죠. 네, 이게 홈 단추인데 홈 단추를 누르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가 이제 홈 상태고요. 여기서는 내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의 모양이 저는 이 더하기 표시가 아래에 있어요 또는 어떤 단추가 없어요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의 메뉴는 휴대폰의 기종이나 또 앱의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요한 기능들은 모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동그란 단추가 있죠. 네,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단추는 프로필 단추인데요. 네, 여기서는 내 계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 프로필에 관련된 설정들을 할수 있고 확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동그란 내 프로필 단추 눌러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동그란 회색 사람 모양의 단추가 있죠. 네, 이 단추를 누르고요. 네, 프로필 편집이라는 단추를 다시 누릅니다. 네, 그러면 내 프로필이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사용자 이름 있죠.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프로필 사진 변경 단추를 누르고요. 새 프로필 사진을 누릅니다. 네, 처음 사용할 때는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네,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허용 누릅니다.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갤러리라고 나오고요. 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 직접 여기 보이게 되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갤러리 탭 그리고 사진 탭이 있습니다. 자, 사진이라고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사진을 찍어서 네, 그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갤러리 탭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사진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사진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시고요. 자, 이렇게 사진이 선택이 된 다음에는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파란색 다음 단추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네, 필터가 나오죠. 네, 인스타그램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필터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동하면서 필터 단추를 누르면 네, 사진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마음에 드는 필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네, 상단에 있는 다음 단추, 화살표 단추를 누릅니다. 네, 화면이 넘어가면 네, 다시 내 프로필 상태가 나오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사진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동그란 계정 단추는 아직 사진이 안 바뀌었죠. 네, 조금 있으면 자동으로 바뀌니까 네, 그때 확인을 다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은 언제든 다시 다른 사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고, 내 프로필 사진도 올려봤습니다. 자, 잊어버리지 않도록 멋진 사진 골라서 한번 바꿔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